가장 먼저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하고 가장 궁금해하는 이슈를 확인해보는 이슈파워 시간인데요. 오늘은 SC글로벌센터의 김선규 소장과 함께 이슈 하나씩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또 김선규 소장님과 어떤 이슈를 확인을 해볼지 앞서서 뭐 살짝 힌트를 드렸지만 여러분들이 아마 가장 궁금해하실 이슈일 것 같습니다. 바로 확인해보겠습니다. 자, 삼성전자가 다시 8만 원대 금방 회복할 수 있을 것인가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고 계실 겁니다. 자, 여기에 어제 또 2023년까지 240조 원을 투자하겠다는 삼성그룹의 투자 전략도 나왔는데 과연 이재용 부회장이 돌아오고 나서 이제 삼성전자가 다시 상승 모멘텀, 상승 모터를 달 수 있을 것인지 전문가와 함께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삼성전자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지난주에 가장 큰 이슈였고 지수를 많이 끌어내리고 우리 시장을 힘들게 했던 게 삼성전자인데 아무래도 뭐 해외 쪽에서의 이 평가, 반도체에 대한 다른 평가도 좀 있었고 시장이 전체적으로 외국인들이 파는 양상 때문에 삼성전자가 좀 고전을 했습니다. 이제는 좀 분위기가 달라진 걸까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저점을 어느 정도 잡은 상태라고 보고 있고 이제 네. 거기에 맞춰가지고 이제 어느 정도 이번 주부터 다시 상승이 들어갔지 않습니까? 네네. 특히 이번 주에 이제 거의 한 4% 이상 상승했거든요. 특히 오늘까지 했을 때 어느 정도 상승세를 지금 잡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좀 충분히 상승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지금 발생했다라고 일단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 현재 상태에서 봤을 때는 우선 삼성전자에서 어제 정확하게는 삼성그룹이죠. 그룹에서 240조 원을 최 2023년까지 대규모로 투자하겠다라는 발표를 했고 그다음에 이제 거기에 대해서 중요한 게 일단 인원을 이제 4만 명 정도를 더 증원한다라는 그렇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인원 증원이라는 게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결국은 이제 앞으로 여기에 대해 가지고 생산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그 연구 개발 쪽으로 해 가지고서 많은 인력을 더 이제 채용을 하고 거기에 대해 가지고 앞으로의 차세대 먹거리를 이제 가지고 가겠다. 이거에 대한 걸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충분히 이 상승 모멘텀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특히 이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국내 180조로 투자한데 그중에서 일단은 거의 삼성전자 반도체 부분 쪽으로 거의 150조 원 이상이 지금 투자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앞으로 이제 여기에 대해 가지고서 이 삼성전자가 앞으로 이제 그동안 TSMC에 밀렸던 그 부분에 대해서 만회하기 해가지고 이제 시동을 걸고 이제 추격을 들어갈 걸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자, 이렇게 투자 소식을 밝혔고 이제 얼마 전에 또 이재용 부회장도 출소를 해서 뭐 본격적인 좀 경영 일선에 참여하고 의사결정을 하지 않을까라는 많은 기대감들도 좀 나오고 있는데 뭐 투자 금액이나 뭐 이런 것들의 전체적인 윤곽은 좀 나왔지만 이제 조금 더 구체적인 행보가 삼성전자에게 상승에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뭐 M&A라든지 아니면 더 구체적인 투자 뭐 파운드리에 대한 투자라든지 이런 이야기들이 좀 나와야 모멘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어떤 이슈가 좀 나와야 삼성전자에겐 호재일까요? 일단은 지금 가장 중요한 건 역시 이제 오스틴에 있는 그 소재 거기에 있는 그 반도체 공장에 과연 얼마 정도가 투자가 돼가지고 정말로 이제 이게 진행이 될 것이냐 이게 가장 큰 핵심이 될 거로 보고 네. 있고요. 그 다음에 또 거기에 맞춰가지고서 여기에 대한 그 여러 가지 소재라든가 각종 그 이 반도체 관련된 여러 가지 R&D에 관련된 성과들이 좀 나와줘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같은 경우 이제 잠깐 그 이 뉴스에 나온 걸로 보면은 네. 이 삼성전자가 이제 산학기업 협력을 해가지고 포스텍 같은 데서 이제 포스텍에서 지금 현재 그 초저전력 그 반도체를 만드는 신소재를 이제 개발을 해가지고 이걸 이제 국제 학술지에 나왔다라는 이런 보고가 지금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이런 것들로 봤을 때 충분히 이런 그 여러 가지 성과들이 나온다 그랬을 때는 충분히 이 앞으로 삼성전자가 차세대 반도체 특히 이제 시스템 반도체 쪽으로 해가지고 더 큰 그 투자를 들어간다고 했을 때는 충분히 상승 모멘텀은 더 발생할 수 있다. 일단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미국의 오스틴 공장의 이런 추진 소식도 조금 구체적으로 좀 나와야 되겠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시스템 반도체 쪽에서의 개발이라든지 뭔가 성과가 하나씩 이야기가 되면 삼성전자가 다시 좀 모멘텀 받을 수 있을 거다라는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수급적으로 좀 확인해 볼까요? 삼성전자 어쨌든 외국인들이 어제까지도 일단은 계속 팔았습니다. 네. 오늘은 과연 이제 매수로 전환해 줄 수 있을 것인지도 궁금하고 또 개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많이 떨어졌을 때 매수를 또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요거에 대한 수급적인 상황은 어떻게 보세요? 기관도 많이 매수하고 있긴 하지만. 사실 이제 그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그 생각보다 요즘은 이 개인 투자자들이 굉장히 많이 그 영리해졌고 또 그만큼 이제 공부를 많이 해서 이제 좀 스마트해졌다라는 게 좀 특징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봤을 때 우리가 일단 개인
개인이 좀 늘어난 개인 투자자들이 늘어난 것도 분명히 어느 정도는 이제는 감안하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가지 않았나. 네. 저는 일단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일단 가장 시총이 크고 안정적인 회사이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 가지고 이제는 어느 정도 전체적인 그 분위기 자체가 그렇게 가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주목해야 될 게 기관, 그 중에서 특히 이제 금투사라든가 아니면 이제 연기금, 그 다음에 이제 또 그 밖에 각종 그 투자 신탁이나 투자 자산사들이 지금 거기에 또 대량으로 대규모 매수가 지금 들어가고 있기 네.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는 충분히 삼성전자를 끌어올릴 수 있는 여력은 충분하다고 저는 일단 보고 있습니다.